주말에도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이틀 새 은평과 양천 두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는 40명에 육박합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오전 8시 기준 은평구 누적 확진자는 144명입니다. 이 중 66명이 15일 이후 발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달합니다. 실제로 은평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15일 이후 하루 평균 2명이었던 신규 확진자는 5배 이상 급증했는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30%에 달합니다. 양천구도 1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서너 명, 하지만 23일엔 8명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24일 0시 서울시 집계 기준 양천구 누적 확진자는 114명으로 이 중 37명이 15일 이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연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역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회 등 방역 대상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안 따르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네, 교회 이제 예배라든가 이런 거 비대면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주민들 바람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죠, 항상. 항상 어디 뭐 모임 같은 것도 다 취소 다 하고 여행 뭐 잡혔던 거 다 취소 다 하고 서로 그렇게 지켜야죠. 같이 지켜나가야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 곳곳에서 터지면서 주민들의 일상은 긴장감의 연속인 상황. 서울시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